안녕하십니까. 금강생 49제 전도제 제67회차 서일보입니다. 풀토독대 욕심지빙 민응차조 부름법의 니라나 마음의 독한 태도 버리지 않고 욕심 따라 쫓아다니며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수행자의 법복이 어울리지 않느니라 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관음시식의 장엄 염불의 극락세계 10종 장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720페이지 영가님들을 위한 법문으로요. 장엄연불의 밑에 있는 48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생획 전이원 전이동을 성취하이면 나무아임이 다불 실지심행원 다심동을 얻으리다 나무 신족 초월한 신족통을 초월하고 나무하임이 다불정무 화상은 무진통을 터득하고 나무하임이 다불 결정정각원 깨달음을 이루리다 나무하임이 광명보조원 무량광명빛 조지고 나무아임이 다불수량 무궁원 무량수명성취되고 나무아임이 다불성 무수원성문연강무수하이며 나무아임이 중생장수원 중생수명장수하고 나무아임이다 불계획 선명원 좋은 일만 영성되고 나무아임이다 불제불 칭찬원 시방제불 찬탄받고 나무아임이다 심려망생원 심려망생성취되며 나무아임이 다불임종 현장원 임종시에 성현백고 나무아임이 다불외향 개생원 극락세계 왕생하이며 나무아임이 다 구종묘상원 삼십이상구족하고 나무아임이 다불함계 부처원 왕생부처 영성되며 나무아임이 다불신공 타방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무아임이 다 손수 만족원 자유로운 공덕 쌓고 나무아임이 다불스니 본지원 일체지로 연설하며 나무아임이 다불나라 연력원 나라 연신 얻으리라 나무아임이 장엄문양원 일체만물 장엄하며 나무아임이 다불보수 실지원 법회 나무 알아보고 나무아임이 다불백성 변제원 변제지에 섭취하여 나무아임이 대의변 무변원 지혜광명 한량 얻고 나무아임이 다불국정 보조원 청정국도 비춰보며 나무아임이 다불무량 승엄원 국도장엄 성취하니 나무아임이 문광안락원 중생들이 안락하며 나무아임이 다불성취 종지원 모든 종지성취하여 나무아임이 다불영희 여신은 여자 몸을 아주 벗고 나무아임이 다
운명지가원 이름 듣고 성불하이면 아무아임이 다불천 경례원 천인들이 공경하고 아무아임이 다불수이수념 생각 따라 옷을 입고 아무아임이 다불자생 신정원 청정쾌락 누려지며 나무와이미다. 마음의 청정부터 장엄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금랑생 49제 천도제 제67회차 서일 보겠습니다.